사랑해. 회장 자리도 뺏고. 안녕하세요, 빅키팬 여러분. 저는 김지웅, 윤서빈입니다. 저희 드라마 풍덕빌라 304호의 사정은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회사에서 팀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나게 되는 쌍방갑질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러시안 블루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안 블루를 옛날에 좀 키웠었는데, 러시안 블루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까칠해 보이고 차가워 보여도 알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애정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지호준이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러시안 블루가 좀 떠올랐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동물을 생각했는데 저는 치와와를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서재윤 역할은 되게 치와와 같이 뭔가 이렇게 뭔가 몸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이런 성격이 있는, 화끈한 성격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네, 치와와 동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능글맞은, 또 섹시한, 도도한. 저는 당당함, 당참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제스처라든지 뭐 움직임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지웅이 형의 첫인상은 되게 멋있는 인상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멋있는 거랑 더해져서 늠름한 그런 멋진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서빈이를 볼 때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알아갈수록 오히려 서빈이가 또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부족했을 때 서빈이가 또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또 동생이지만 또 형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긴, 장, 감, 대, 박. 서재윤, 기용.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디 하나 모자란 것 없이 자라왔어요. 외모, 집안, 성격, 말빨,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애할 때도 슈퍼 갑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29살이 되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되어요. 제 옆에 계신 서재윤 씨를 만나는데, 뒤의 내용은 풍덕빌라 304회 사정 드라마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공부를 좀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살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를 할 때쯤에,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할 때쯤에 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한 듯한 그런 길을 걷다가 이제 입사를 해요. 금남그룹에 입사를 하고 나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얻게 되었어요. 물론 대출이지만. 갑자기 그를 만나죠. 바로 지호준입니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지호준 팀장님과 좋게 돼서, 아 이거 너무 스포인가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좋게 돼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공행진을 칠 것 같습니다. 네. 행진? 이사도 되고 회장 자리도 빼고. 풍덕빌라 304호에서 재윤이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이 가득 차고 아주 행복한 2022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에서 제일 좋은 빌라는 풍덕빌라겠네요. 라면 먹고 갈래? 아, 룸메이트가 너무 잘생겼는데? 어떡하지? 메롱. 30일인가? 우리가 지금 며칠이지? 100일은 넘었죠.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 사랑해. 빅키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풍덕빌라 304호의 사정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쉬운 비키 사랑합니다.